안녕하세요. 드럼앤 색스폰의 김미영입니다. 평소에 그 색스폰을 연습하시고 그 연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거의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오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좀 그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좀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요. CCM 색스폰 동영상 강좌를 저희 학원에, 아니, 저희 학원이 아니라 저희 카페에서만 볼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제가 한번 계획해 보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일일이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는 아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 답답하신 분들 계시면 질문 답변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예, 이 악보를 골랐습니다. 이 악보는요, 이 찬양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그한 음역대에서만 그냥 나오기 때문에 악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박자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이니만큼 이걸로 골랐습니다. 자, 오늘 이 곡을 저랑 같이 이제 레슨 받아볼 텐데요. 악보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C라고 나와 있어요. 악보 그 앞부분에 C라고 나와 있는 거는 4분의 4박자를 얘기하는 건데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휘할 때 지휘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지휘하시잖아요. 예비 박자도 그렇게 주시고요. 그쵸? 그러니까 4박자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맨 앞에 보면 2박자밖에 없어요. 이런 걸못 갖춘 마디, 다 갖추지 못했다. 원래는 4분의 4기 때문에 네 박자가 꽉 채워 있어야 되는데 두 박자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못 갖춘 마디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예비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따라디, 다다다다다다. 예, 이렇게 연주되거든요. 이렇게 노래도 많이 불리고요.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좀 제대로 하려고요. 메트로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메트로늄을 사용할 건데요. 전자식 메트로늄도 있고요. 수동식 메트로늄이 있는데 저는 학원에서 예, 저희 학원에서 쓰는 걸로 그냥 제가 준비해 왔어요. 자, 이거를 메트로늄 속도를 100에다 놓고 맞춰서 우선은 악보를 눈으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도레 미미 파파 미레 둘 레, 미 파파 파 솔, 파 미, 둘 도레 미미 파 미레 둘 미레 도, 둘, 셋, 넷, 하나, 둘 도라 도, 둘, 셋, 넷, 하나, 둘 랄라 솔, 둘, 셋, 넷, 하나, 둘 도라 도, 둘, 셋, 넷, 하나, 둘, 랄라, 솔, 둘, 셋, 넷, 하나, 둘, 도레, 미, 미미, 파파, 미레, 둘, 레미, 파, 파파, 솔, 파, 미, 둘, 도레, 미미, 파, 미레, 둘, 미레, 도. 그쵸? 자, 노래를 이렇게 제가 불러봤어요. 이거를 색스폰으로 이제 불어볼 텐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손이 그 마이크가 저는 그 노트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서 잡거나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는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찍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염두하시고요. 그리고 곡이 다 텅깅을 하셔야 돼요. 슬러가 없고요. 슬러라고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냥 악보 그대로잖아요. 악보 그대로 봤을 때는 다 혀로 투투투투 또는 두두두두 혀를 차는 텅잉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예, 악기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처음부터 제가 불어보았고요. 노래 그 우리가 육성으로 노래하는 거랑 똑같이 색스폰도 노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이 너무 크게 불거나 너무 작게 불거나 이러지 말고요. 지금은 저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듣기 편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선은 오늘 첫 시간 이 곡을 제가 골랐으니까요. 많이 어렵거나 뭐또 그렇게 아주 쉽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음표가 한 박자짜리 그리고 반 박자짜리 그리고 두 박자 또는 네 박자랑 두 박자랑 이어서 여섯 박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악보에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숨 쉬는 거나 그런 것들을 표시해서 또 올릴 생각이고요. 우선은 자 운지를 제가 예, 그렇게 가까이는 아니어도 붙잡고 얘기해드리면 도 이게 중간 도죠, 그쵸? 도 제가 손가락을 일부러 이렇게 떴어요. 도시첫 번째 손가락 하나만 시라두개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솔 그쵸? 솔은 세개 누르고요. 파는 거기서 또 하나 세개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는 거고요. 미 네, 하나씩 내려오고, 밑에 도는 이제 키가 두개 중에 밑에 거. 도. 그쵸? 예. 오늘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키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요. 이 키가 잘 되면 다음에는 이제 옥타브 키로 된또 연주 연습을 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를 텅깅으로 혀를 투 강하게 때린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두. 투와 두는 혀가 닿는 그 위치가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쵸? 투 하면 강하고, 두 이러면 좀 둥글죠. 그쵸? 그리고 혀 닿는 그 위치가 마우스피스하고 리드 요 끝을 단다고 하시는데, 얘 끝을 닫히면, 예, 구멍이 막혀서, 그쵸?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요 완전 끝을 대는 게 아니고 앞부분을 대는 거예요. 앞부분.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제가 끝을 댔다고 예,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예, 그거는 앞부분을 대라는 얘기예요. 투, 그쵸?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앞부분. 예, 이쪽 끝이 아니고요. 완전 끝이 아니고 앞부분을 대서 투, 혀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롱 하는 것 같이 여기다 살짝 대고 오는 거예요. 텅깅의 그본 뜻은 혀의 움직임 또는 혀의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꼭 리드를 안 치고 와도 혀가 그 근처에만 있어도 그건 텅깅이에요. 예, 그렇지만 오늘은 꼭 혀를 리드에 차는 예, 텅깅으로 이 곡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